못한 거 조금 하고. 자, 여러분들, 그 리셈하라 할 때, 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제가 부계를 어떻게 빨리 그 뺐냐면, 일단 여러분 월드컵 봐요. 그냥 월드컵 보고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경기를 하나 보고요. 어차피 계정은 다른 서버 들어가면은 리셈하라 되니까 아무데나 다른 서버 좀 앞서버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뭐 S6이나 7 뭐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뭐 저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좀 재밌긴 하겠죠. 그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쿠폰 번호 있죠? 쿠폰 번호 일단 먼저 다 쳐요. 사전 예약 보상 못 받아도 쿠폰 다 쳐요. 고투스카이, 뭐 옐로우투스맨, 뭐 골든에그맨. 지금 한 5개의 쿠폰 번호가 있잖아요. 이거 하비 채널에 보면은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쿠폰 싹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.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국 파츠 있죠? 한국 한정 파츠하고 제노스 있죠? 제노스. 요 제노스하고 한국 파츠 두 개만 가지고요. 일단은 올릴 수 있는 만큼 계속 올려보세요. 계속 올리다 보면은 제노스가 어쨌든 두 개를 주잖아요. 선뽑기 할 때 주고 또 보상으로 또 주고 하니까 제노스 그냥 준단 말이에요. 얘네 둘도 밀 수 있는 데까지 밀잖아요. 그냥 계속 밀어요. 밀 수 있는 데까지. 그리고 이벤트 다 해. 그러다 보면은 오늘 내가 모았던 양의 그 다이아만큼을 모아서 오늘 내가 14,000개인가 15,000개 모았잖아요. 후원권 90장 모으고 이게 딱 그것만으로 가능해요. 진짜 깔끔하지 않나요? 가장 리셋하기 빠르고 깔끔한 방법이에요. 딱 1시간만 하면 돼요. 게임 1시간도 안 걸릴걸요? 나는 왜냐면 그거 어제 월드컵 보면서 그냥 옆에서 이렇게 누르기만 했거든요. 이제 이렇게 누르기만 하고 밀었는데 그때 스쿠바들이 다 안 끝났었어. 바로 ST어입니다. 바로 ST어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다이아는 그만큼 만 개, 15,000개 정도 모아져 있고 소환권은 50장 정도 모여 있는 거예요. 50장이 뭐예요? 100장이요. 100장 정도가 모여져 있더라고요. 이게 얼마나 꿀입니까, 여러분? 그러니까 리셋하고 싶다. 지금 내 답 없다. 근데 제 지금 부계 보니까 사실 답이 없거든요. 반응기만 지금 3번 나왔어요. 그래서 부계가 사실 답이 없어서 공개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격투덱 가실 분들은 공유 2번 하셔서 이 실버팩 받는 법도 제가 영상 이거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공유하기 누르는 게 아니라 가운데 페이스북 푸시 누르는 거예요. 그래서 페이스북 푸시 누르신 다음에 격투덱 짜실 분들은 이렇게 실버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을 빠르게 다 쳐라. 있는 쿠폰을 빠르게 다 쳐라. 그건 하비 채널에 영상이 있어요. 쿠폰이 한 5개 될 겁니다. 쿠폰 5개에 빠르게 다 치고 그리고 기본적인 스테이지 주고 이벤트 하고 하다 보면은 그걸 빠르게 하다 보면은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다이아나 14,000개 하루 지나면 다이아나 14,000개 소환권에 거의 100장가량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캐릭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가로, 오로스, 소닉, 타치마키 여기서 두 개 잡고 가면은 개꿀이에요. 네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잡고 가시면은 딱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 두 개 잡고 가시고 나머지는 대게 맞게 짜서 가시면은 맞고요. 그렇게 리셈하라를 빠르게 하는 속도 리셈하라 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안 걸린다. 이렇게 해서 리셈하라 빠르게 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내 대기 답이 없을 때는요. 지금 쿠폰 살아있을 때 빠르게 도전하세요.